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로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개월간 카니보어 식단과 간헐적 단식을 진행해 왔는데요. 몸무게는 9.3kg이 빠지고 복부 둘레는 18cm가 줄었습니다. 제가 카니보어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도 약 2년간 키토제닉 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 1일 1식 등을 같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니보어 식단과 간헐적 단식 그리고 운동을 병행했을 때에 9.3kg이 빠졌습니다. 제가 카니보어 식단을 시작할 당시의 모습을 먼저 보실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너무 몸이 처참해서 카메라에 담지 않았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모습은 약 10일에서 14일 뒤 2kg에서 3kg 정도를 감량한 뒤에 찍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모습인데요. 3kg 감량한 모습에서 최근의 모습을 비교해도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지요. 제가 어떻게 먹고 단식하고 운동하였는지는 초반에 한 달 정도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해서 다이어트 로그 페이지에 올렸고요. 영상은 상단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또한 제가 하단에 글에도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고 진행했는지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후부터는 인스타그램 다이어트 로그 언더바 케토에 저의 식단과 저의 식단 일기, 바이오 해킹 일기 등을 적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저의 3개월간의 카니보어 후기를 여러분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니보어의 장점, 두 번째는 카니보어의 단점, 세 번째는 제가 카니보어를 진행하면서 3개월간 느낀 것들, 네 번째는 카니보어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저만의 팁입니다. 첫 번째, 카니보어의 장점. 첫 번째, 또렷한 정신. 정신이 굉장히 맑아요. 제가 13년 동안 여러 다이어트 식단과 건강 식단을 많이 진행해 보았는데요. 엄격 카니보어 3단계 식단은 정말 맑고 명료한 정신 상태를 주는 최상의 식단이었어요. 보통은 식사 후에 좀 졸리거나 멍하잖아요. 카니보어의 식사의 경우에는 식사 후에도 정신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활력이 넘친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두 번째, 깨끗한 컨디션. 몸에 찌뿌둥한 느낌이 없고 무언가 몸이 깨끗한 연료를 태워서 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세 번째, 높은 체력. 저의 경우 낮잠을 안 자고 생활이 가능했어요. 저는 평소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체력이 딸려서 꼭 낮잠을 한 번 정도는 자줘야 했었거든요. 그러나 카니보어 식단을 하고 나서는 낮잠을 자지 않고도 밤까지 쭉 일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카니보어 식단을 하는 동안은 제가 에너자이저가 된 느낌이었고 보통 사람들 또는 보통의 남자들보다도 월등한 체력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식사 후에 온몸에서 열이 난다. 제 몸이 지방을 태우고 대사가 활활 타는 느낌이라서 참 좋았어요. 또한 열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추위도 덜 느꼈고 추운 겨울을 견디는 것이 평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갑상선 저하의 문제를 치료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깊은 수면과 길어진 수면 시간. 제가 카니보어를 하면서 가장 큰 매력으로 꼽는 것은 깊어진 수면과 길어진 수면 시간이었어요. 제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얕은 수면이나 수면의 질에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 키토제닉 식단을 할 때 조금이라도 탄수화물 양이 무탄수화물로 가면 수면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거나 굉장히 얕아졌었어요. 그러나 카니보어 식단은 무탄수화물 식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식단보다도 깊은 수면, 길어진 수면 시간을 저에게 선사해 주었어요. 밤 10시면 졸리고 또 잠들 때는 기절하듯이 푹 자고 중간에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일어나더라도 다시 깊게 잠이 들고 7시에서 9시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보통 새벽 5시에서 6시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7시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난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 때문에 이 카니버 식단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섯 번째, 납작한 배. 어떤 식단보다도 배가 납작해집니다. 복근 운동을 매일매일 해주고 좀 열심히 해준다면 배 내천차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배에 지방이 빠지고 납작해지게 됩니다. 제가 초저칼로리 식단을 할 때에도 가질 수 없었던 납작한 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식사 준비, 장보기, 설거지 등 음식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여덟 번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따질 필요가 없어서 정신적으로 매우 편안합니다. 아홉 번째, 식욕을 부추기는 식재료나 알러지 음식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열 번째, 평온한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유지됩니다. 열한 번째, 감량에 유리합니다. 같은 1000칼로리 식단을 하더라도 식사 후의 만족감이 굉장히 높고 배가 고파지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집니다. 또한 1000칼로리를 맞춰 먹지 않아도 얼만큼의 그람수든 칼로리든 간에 고기로만 잘 먹었을 때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 유지에도 유리하고 식사할 때 죄책감이 덜하고 걱정을 덜 하게 됩니다.